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이 너무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작은 겨자씨와 같이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겨자씨는 땅속에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숨겨졌지만 자라나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찌 보면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변화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시작을 어떻게 거대한 완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창대한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확장되고 창대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언덕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씨앗이 어떻게 땅에 심겨져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의 둥지에 트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 갑자기 폭풍을 만납니다. 파도가 높이 치솟고 바람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셨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폭풍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또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같이 성도는 자그마한 존재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나무로 자라 새들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초라함보다 이를 이루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확장되어감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또 예수님의 무한한 권능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시작이 어떻게 창대하게 변하는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비유를 통해 발견하고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시련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또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묵상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작은 시작으로부터 창대한 영향력을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길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권능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의 임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